오늘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유사한 설비를 갖춘 포항제철소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도로관리를 맡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주시민 100여 명이 그룹별로 테이블에 앉아 경주의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한 뒤 집중 토론할 의제를 직접 선정하는 회의가 오늘 화랑마을에서 열렸습니다.